네, 임플란트 관련주도 다시 또 부각되는 요즘입니다. 관련 이유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미용에 대한 이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네. 임플란트라든지 또 미용 의료기기 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제 요즘에는 미용 그 목적을 할 때 수술보다도 이 시술을 이용한 경우가 네. 굉장히 많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의료기기를 비롯해서 임플란트 관련한 수요는 앞으로도 좀 증가를 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 임플란트가 치료 목적이 좀 높았지만은 요새 들어서는 미용을 위한 목적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떤 성장성도 좀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한 우리나라에도 물론 이렇게 좀 임플란트에 대해서 관심이 많긴 하겠지만은 중국이라든지 러시아와 같이 이렇게 신흥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수출이 회복세를 보여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관세청에서는 6월에 임플란트 수출 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가량 증가를 했다라고 좀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네. 이 중 중국의 경우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가량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이 안에서는 중국이 가장 이 임플란트 이제 기업들이 진출하게 경쟁력을 좀 갖춰 나가고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은 이제 중국이 구조적으로 소득 수준이 좀 놀라우면서 이 임플란트에 대한 시술 가능성에 대한 의사수라든지 또 시술 수가 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쵸. 오히려 앞으로 떠오를 수 있는 시장이라고도 합니다. 중국과 또한 신흥국 시장에서도 이렇게 성장성이 지속이 가능할 것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임플란트 기업들이 다시 한번 좀 재도약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마련이 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또 미국이라든지 유럽과 같이 선진국 시장에서도 매출에 대한 증가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해외 시장 안에서의 어떤 충분한 성장성도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도 임플란트 관련주들 전반적으로 다 지금 상승, 급등 불을 켜고 있습니다. 자, 뭐 종목들이 꽤 있는데요. 하나하나 좀 섹터 흐름 좀 살펴주시죠. 네. 네. 일단 임플란트 관련주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으로 오스테 임플란트를 임플란트. 네, 많이 네. 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오스테 임플란트 오스타 임플란트도 마찬가지로 주가가 강세 흐름을 보여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덴티스도 마찬가지로 좀 최근에 반등을 시도하는 모습 보여지고 있습니다. 또 이 안에서 디오도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 흐름 좀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만큼 임플란트 시장이 이 중국 시장 안에서 그리고 해외 매출에 대한 어떤 증가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주가에도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는 모습입니다. 또한 최근에 시장이 좀 한차례 조정이 나왔지만은 네. 이 조정에도 불구하고 임플란트 관련주들은 크게 흔들리진 않았습니다. 그만큼 실적이라든지 이렇게 좀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가도 마찬가지로 굳건하게 지지라인을 형성해 나가면서 또 추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또 앞으로도 뭔가 신흥시장 안에서의 구조 개선이라든지 또 선진시장에서는 이연 수요에 대한 효과도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양호한 실적 추이를 보여지면서 오히려 주가에도 서서히 반영을 해나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뜨거울 테마주 임플란트 관련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오스테 임플란트 대표적으로 봐주셨는데 또 디오가 사실은 시장 점유율이 꽤 높잖아요. 디오를 좀 지금 차트 분석을 하시면 좀 어떨까요? 네. 네, 저는 일단은 지금 우리가 뭔가 공략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 오른 종목을 따라잡기보다도 오히려 우리가 어떤 한 종목을 놓쳤다면은 앞으로 오를 만한 종목들을 좀 따라잡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한 차례 좀 조정이 나왔다라든지 또 눌림목적 안에서 진입을 해야 최대한 또 저렴한 가격에 매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나는 디오를 놓쳐서 조금 아쉽다 한다면 또 그 다른 임플란트 관련주를 네. 한번 관심 있게 좀 보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어떤 종목을 가장 네. 눈여겨보시면서 길목에 우리가 지켰다는 종목이 될까요? 네. 저는 이 안에서 최선호주 덴티움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덴티움 오늘 제일 많이 올랐는 것 같은데요. 네. 관련 종목 중에 길목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일단 덴티움의 경우는 일단 오늘 거래량이 그쵸. 또 나온 상황이기 네, 때문에 네. 제가 이 점이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 덴티움의 경우가 올해 1분기에는 이 중국 시장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18%가량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동안에 이 중국 시장을 워낙 집중적으로 공략했기 때문에 성과를 좀 거두어내고 있는데요. 또한 러시아에서도 수출이 증가하고 있어서 이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유효한 상황입니다. 치과용 임플란트를 포함을 해서 의료장비 생산 능력의 확대에 따른 매출 증가도 현재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또한 이렇게 베트남 공장 증설에 대한 계획을 보이기도 했었고요. 만약에 증설이 완료가 된다면 연간 의료장비에 대한 생산 능력의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신흥국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해외 부분에서의 매출 증가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덴티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좀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주가도 강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네. 일단 주가가 상승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 거래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거래량까지 함께 동반했다라는 점이 가장 긍정적인 시그널이 포착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평선도 점점 정별로 만들어진다면은 오히려 추세적으로 우상의 흐름도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월봉의 흐름 보시면 완만하게 U자형 패턴을 그려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월봉에서는 오히려 이평선에서 강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우상의 흐름을 좀 이어져 오는 가운데 정별도 정배의 흐름도 그려져 나가고 있어서 오히려 덴티움의 경우는 지금부터 출발을 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의 경우는 6만 9천 원에서 6만 9천 500원 사이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목표가의 경우는 7만 5천 원, 손절가는 6만 5천 원으로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6만 9천에서 6만 9천 500원 매수가 밴드에 있고 손절가는 6만 5천 원 정도로 지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오늘 테마니쇼 코스파트너스의 김진경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